첫 번째 순서로 네. 우리 털털한 웃음의 소유자 얼마 전 듬직한 새신랑이 되셨습니다. 오. 저도 이 집 감자 참 좋아하는데요. 두 번째 순서 소년 장사꾼 김윤규 위원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규입니다. 와. 네, 이 마이크를 꼭 써야 되죠? 안 써도 되죠? 네. 다 들리시죠? 네. 제가 목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마이크까지 쓰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안산에 여러분들 그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매장 오픈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못 찾아뵈가지고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빨리 좀 만나뵙고 싶었는데 계속 이게 늦어지다가 드디어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뭐 참여자 분들 중에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인사를 드린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으신데 일단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와 이거를 왜 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짧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하신 거나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게 되게 많습니다. 이거 그 뒤에 주제나 이런 것들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가지고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요. 실제로 뭐 제가 청년위원회에 될 그 깜냥도 안 되고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게 됐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매 회의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제가 모르는 분야가 더 많고요. 여러분들이 그 주제를 다 나누신 것처럼 청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정말로 그 저는 창업도 아니고요. 창업 안에서도 그 생계형 창업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또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좀 이거 강의는 빨리 좀 끝낼 거고요. 나머지는 좀 길게 하고 싶으니까 궁금하신 거나 이걸 들으시면서 혹은 그 이전에 청년위원회 궁금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굉장히 딱딱하고 엄숙한 분위기예요. 저는 약간 2030 정책 참여자인 걸 되게 기쁜 마음으로 되게 프리하게 오늘 뭔가 이게 양방향 소통이 되면서 이게 하는데 벌써부터 이게 한 방이 되었기 기분 나쁜 일이 드시고 이런 거 아니죠 지금? 역시 되게 지금 갑자기 경건해지고 뭔가 잠궈야 될 것 같고 막 괜찮으시죠? 네! 네! 괜찮으시죠? 지금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시죠? 네. 아, 네. 지금 굉장히 벌충하고 그러네요. 네, 일단 오늘 이 강의는요 되게 재밌게 그냥 쭉 보시면서 아 이런 놈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제가 정보를 전달하고 여러분 창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왜 하는지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뽑아갈 수 있는 거 한두 개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내갈 길 가자고요. 그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내갈 길을 간다는 거. 내갈 길이 과연 뭐냐. 제가 찾은 길이 장사에서 저는 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장사 이렇게 읽다 보면 그게 사장 이렇게 가요. 아, 그래서 저는 아, 난 장사를 해가지고 또 사장이 돼야겠다. 그래서 여기 오늘 제 군대 후임들이 와 있어요. 제가 엄청나게 갈궜던 군대 후임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왜 하지? 얘들이 왜 온다 그럴까? 카톡에 형 오늘 저 가요 이러길래 와서 깽판 치면 어떡하지? 제가 엄청 많이 괴롭혔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 때부터 저는 아, 난 꼭 사장이 돼야겠다. 난 진짜 영업사원이 되고 뭐가 되건 취업이 아닌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21살 때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21살 때부터 난 취업, 비취업 이 중에 나는 비취업을 선택해야 되겠다. 왜? 난 사장이 돼야 되겠다. 그럼 이 비취업 중에서 너무 많잖아요. 세일즈맨도 있고 예전에는 세일즈맨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요트 판매왕이 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요트 판매왕에서 그 다음에 혹은 점포 창업에서 뭐 부동산 투자 분석가, 보험 영업, 뭐 세일즈맨 막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된게 장사였어요. 원래는 영업사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대차 11년 연속 판매왕이었던 지금 이름을 바꿨는데 최진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 최진실이었어요. 그 사람이 별명이 영업 대통령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전역하자마자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일단은 이거랑 비슷한 장사를 먼저 배워라 해서 들어간 게 총각내 야채가게. 그래서 총각내 야채 가게에서 한 1년 반 정도 장사를 하면서 장사를 처음 배웠고 그러면서 장사의 길로 들어서서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제 장사를 하다가 이제 나이도 되고 하니까는 영업을 해야지 왜 안 하냐 이런 또 질문을 많이 받았어. 장사랑 영업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장사랑 영업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비슷하잖아요 느낌이. 근데 이게 엄청 달라요. 뭐가 달랐냐면 영업은 내가 가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물건을 팔아내야 되는 게 저는 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내가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게 영업. 근데 장사는 뭐냐면 내가 매장을 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으면 이 사람이 와서 사는 거예요. 영업은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장사는 찾아오는 손님을 받는 거. 그럼 나는 어느 걸 더 잘할 수 있냐? 아, 난 오는 사람들한테 더 좋은 즐거움과 더 좋은 물건을 적정 가격에 팔자. 이게 저랑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나중에 이 죽기 전에 뭐가 되고 싶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난 사장이 되고 싶은데. 사장 어떤 사장? 아, 그냥 사장, 돈 많이 버는 사장. 지금도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근데 막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잘 먹고 잘 살 건데? 잘 먹고 어떻게 잘 살 건데? 몰라, 그냥 잘 먹고 잘 살 건데?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 공무원이세요. 아버지 공무원이신데 지금 36년째 공무원을 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엄청 힘들었어요. 애들이 나이키 신을 때 저는 맨날 프로스펙스 신었고요. 애들이 폴로 이런 것이 처음 나이키를 신었어요. 반에서 시험 쳐가지고 1등을 했을 때 처음으로 그 나이키 중에서 제일 싼 운동화를 신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아들한테 꼭 나는 나이키 신발을 신고줘야 되겠다. 그래서 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게 다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속 와이 계속 붙이다 보니까 나는 뭘 좋아하지? 뭐 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남들한테 서는 거 좋아하는데 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만나서 뭐하지? 뭐 그 이야기 나누고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얘들이 소개팅도 시켜주고 얘네들이 소개팅 시켜주는데 결혼했네?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을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고 사람을 여러 명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나 왜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걸 좋아하지? 이 사람들이 연결이 돼서 이게 더 좋은 영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걸 한다고 제가 커미션을 먹는다거나 그러지 않고 소개팅 시켜주고 이제 커미션 먹으면 듀오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도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장사를 하건 영업을 하건 뭐 하건 상관없어. 대신에 나는 꼭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할 거고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자. 이게 제 죽기 전에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전자전기공학부이기 때문에 커넥터라는 이름을 써놨고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자 했어요. 그러면 사람을 일단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직업을 이제 찾아보자 해서 막 찾았어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직업. 장사꾼 또 뭐가 있을까요? 영업이나 장사 또 뭐가 있을까요? 강사 또 보험 택시. 택시보다 버스가 낫겠죠? 버스보다 지하철이 낫고. 근데 제가 찾은 게 뭐였냐면 제가 연세대학교에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마이클 샌델 교수님 아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책이. 강의 듣고는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하도 보길래 저도 그런 거 애들이 막 이렇게 유식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 제가 또 허세를 좀 좋아해가지고 그걸 또 봤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만나보자 해서 갔어요. 연세대 도축극장이 꽉 찼어요. 몇 명이 나왔을까요? 그 한 사람의 강의를 들으러 몇 명이 나왔을까요? 지금 한 60명, 50명 정도 있거든요. 몇 명? 2,000명. 본인이 강의 들었던 것 중에 제일 많았다. 3,000. 뭐 이렇단 말이야. 16,000명이었어요. 연세대 노천극장 끝에서부터 끝까지 쭉 다 버렸어요. 월드컵 응원하는 줄 알았어. 한 사람 머리밖에 안 보여. 됐다. 내가 진짜 유명한 강사가 돼야 돼. 강연가가 돼가지고 내가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1대 100, 1대 1000으로 계속 만날 수 있겠구나. 오케이. 그때부터 저는 커넥터가 되기 위해서 직업을 찾았는데 그게 강연가였어요. 자 그러면 강연가 중에 진짜 유명한 강연가 여러분들이 꼭 듣고 싶은 강연가 누가 있을까요? 나 이 사람 강연 꼭 들어보고 싶다. 혹시 모르잖아 청년위원회에서 섭외해 줄지. 누가 있을까요? 김미경 강연 아직 김미경 아직 막 요새 다시 이제 또 시작을 하려고 이제 또 강연 안 좋아하세요? 강의 싫어하세요? 누구? 박영웅 이사님.
관점을 디자인하라. 도열 김용호 군인이 있고 범윤순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막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강연을 잘하고 강연을 좋아하는 그 강연 할 때마다 사람을 꽉꽉 차고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를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고 일단 또 외모 비주얼이 좋으세요. 기본적으로 김재동 씨를 제외하고는 비주얼이 다 괜찮습니다. 그다음 유머러스 하시고 근데 결정적인 게 한 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스페셜리스트였어요. 한 분야에서 다 뭔가가 있었어요. 오케이. 나는 커넥터가 되기 위해서 강연가가 돼야 되는데 강연가가 되기 위해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고 그럼 나는 뭘 잘하냐 이게 저의 이제 인생 일대 질문이 된 거예요. 그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일단 공부는 아니었어요. 일단 공부는 빨리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뭐 제가 그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를 들어갔는데 뭐 학점이 뭐 별로 안 좋습니다. 다 학생회 이런 걸로 가끔 받고 공부로는 뭐 영 뭐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뭐 납땜을 잘하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적성을 찾았어요. 제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제 후임들은 알겠지만 제 목소리가 거의 뭐 중대, 뭐 연대에서 거의 제일 큽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막힌 공간에서 제가 소리를 크게 내면 유리가 깨집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울리기 때문에 논산에서 논산 육군을 연수해서 조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이제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풍소를 해야 되잖아요. 지휘를 하고 그러면서 아 나 목소리가 크구나. 아 오케이. 나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봐가지고 훈련소 가면 한 기수에 50명씩 제가 10몇 기수를 만나니까 600명, 700명의 생활지도 기록부를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면 아, 이 사람은 아, 딱 말 몇 마디 해주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주면 더 좋아하겠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대해주면 더 좋아하겠구나.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진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깊이 있는 면까지 다 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로 축적이 돼가지고 대충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상을 보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거를 나 잘하니까 난 장사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청년 장사꾼이었어요. 청년 장사꾼이 어떻게 시작했냐? 이렇게 노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포항 호미곶에 난로를 팔러 갔고요. 손난로를 팔러 갔어요. 360원에 난로를 사가지고 2,000원에 팔러 이제 포항 호미곶에 내려왔고요. 1월 1일 날 10만 명이 온다는 뉴스 기사를 접하고 갔습니다. 영하 17도였고요. 위에 풍력 발전소가 돌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진짜. 근데 막팔. 근데 튀어야 되니까. 그래서 반팔을 벗고 뒤에 슬로건은 날로코라 대학까지. 그 가가지고 처음에는 자리도 못 잡았어요. 노점 선분들이 워낙 많아서 할머니가 이제 젊은 친구들이 고생한다 해가지고 좋은 자리를 내주셔가지고 옆에 끼어가지고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을 파는데 처음에 한 한두 시간 동안 잘 팔았습니다. 정말 줄 서가지고 그냥 돈 받으면서 계속 팔았어요. 계속. 근데 두 시간 지나니까 한 개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SK 모 통신회사에서 공짜로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대기업 횡포를 그때부터 당한 거죠. 갑의 횡포라고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이런 대기업의 횡포들. 그거를 첫 시작하는 날 저는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못 팔았어. 다 못 팔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명동에서 프로젝트 하고 이렇게 무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청년 장사꾼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요게 4개월, 5개월 전에 사진인데요. 이때 11명. 지금은 23명까지 갔어요. 지금 5명에서 시작해가지고 2명까지 갔다가 지금 23명까지 와 있고요. 저희 재밌게, 늘 재밌게 장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장사꾼을 전체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인데요. 기본적으로 가운데 있는 상행위가 장사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못 사는데 내가 지금 양말 티어 신고 이러는데 다른 사람 양말 사주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사회적 기업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청년 장사꾼이 처음에 시작할 때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의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한 걸 많이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막 외장을 내고 잘 되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성과잖아요. 아시죠? 성과 이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잘 되니까 잘 되고 처음에는 뭐 하다가 더 잘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네가 사회적 기업이 맞아? 그럼 저희는 고용도 창출하고요.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문화 프로젝트도 하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도 하고 있는데요. 야, 너네 비즈니스 모델이 뭐야? 저희 장사하는데요. 너네 뭐 팔아? 저 감자튀김이랑 술 파는데요. 야, 술 팔아가지고 돈 벌었는데 이걸로 좋은 일 한다고 이게 사회적 기업이야?
돈 버는 행위 자체가 비즈니스 하는 자체가 사회적이어야 사회적 기업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판 안에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한쪽은 맞다 한쪽은 아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뭐면 어때요? 맞으면 어때? 아니면 어때? 사회적 역할만 하면 되지. 오케이 그럼 우리 안 하겠습니다.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럼 비즈니스 하자. 우리끼리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자. 대신에 그때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재밌는 거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속 하면 되지. 그 인증마크는 없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대 상행위가 저희의 돈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캐시카우를 만들어내는 장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왼쪽이 청학교육, 오른쪽이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청년 장사꾼 하면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애들 나중에 프랜차이즈 하겠지 이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릅니다. 교육도 하고 문화활동도 합니다. 이거 전체를 묶어가지고 좀 뭔가 다른 걸 해보자. 그냥 단순 장사꾼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얕잡아본단 말이에요. 그런 장사꾼 말고 이게 청년 창업하면 여러분들이 딱 청년 창업 드림멘터 해가지고 창업 공간 쓰고 이러면 뭘부터 생각하겠어요? IT, 벤처 다 ICT 쪽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 가가지고 뭐 하세요? 저 장사합니다. 그러면 아 예. 근데 제가 청년 창업가입니다. 아 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청년 장사꾼으로 지어가지고 이걸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장사 아닌 게 어딨어요 세상에. 아, 미술관에 있는 큐레이터 되게 멋있잖아요. 작품 파는 장사꾼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이름만 다를 뿐. 표를 파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다 장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사는 모든 우리가 보고 있는 실물 경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물교환에서부터 시작한 장사를 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장사꾼이 잘 돼야, 이게 잘 돼야 장사라는 게 장난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잡아볼 게 아니구나.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게 청년 장사꾼입니다.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쭉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호점을 냈습니다. 1호점을 내는 초창기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투자받기가 싫었어요. 왜? 장사를 해가지고 사장이 되고 싶은 이유는 사장이 돼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게 그게 제일 컸어요. 근데 투자를 받으면 내 맘대로 못하잖아요. 오케이. 학교 홍대니까 신촌에 자취방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5천만 원 전세를 해줬어요. 그거 몰래 빼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아버지한테 몰래 이야기해가지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뺐어요. 매장을 냈어요. 근데 망했습니다. 다섯 명이서 8개월 동안 노점을 해가지고 우리는 준비가 됐어 하고 매장을 했는데 지금은 뭐 사무실 겸 뭐 이렇게 잘 쓰고 네트워킹 공간 겸 잘 쓰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손님이 엄청 많이 왔는데 두 명 빼고 다 지인이었어요. 망한 거죠 아무래도. 손님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친구들한테 물었어. 야 계속 할래 그만할래. 여기까지 하면 내가 무릎 꿇고 아버지한테 빌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막아볼 텐데 더 할래 어떻게 할래 더 하자는 거예요. 뭘 믿고 아 우리가 하면 될 것 같대요. 또 개인 대출을 다 받았어요. 4천만 원 가지고 시작한 게 여기 경복궁 금천교 시장 안에 골목길 제일 끝에 있는 감자집이었어요. 4평 반짜리. 거기서 월세도 엄청 싸고요. 거기서 이제 자그마한 가게로 감자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재밌게 장사하는 게 모토기 때문에 일본도 재밌게 크게 들어버려도 되는 게 저고요. 감자 살래 나랑 살래 친구 같이 창업했던 형이 잘생겨서 죄송합니다. 친구는 진짜 잘생긴 친구. 오셔서 확인하셔야 돼요. 아.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또 뭐 재밌게 이벤트도 많이 하고요. 뭐 할로윈데이 이럴 때는 가면 쓰고 오면 사이드 업그레이드 해주고 얼굴이 가면같이 생겨도 소스를 드립니다. 그날 소스가 다 나갔어요. 웃긴 포인트입니다. 아니 안 웃겨요 이게? 되게 분위기가 이게 저희 매장입니다. 오. 네. 보통 평소에 이렇게 줄을 서진 않습니다. 이벤트 할 때 이렇게 섭니다. 이벤트 할 때 이렇게 서고 하루에 보통 저희 매장을 다녀가는 손님이 한 250명 정도. 4평 반에 250명 정도. 실시간 검색어 이름이 포토샵 한 거 아닙니다. 진짜요. MBC 시사 배거리. 거기에 고발 프로그램에 전화가 왔습니다. 열정 남자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큰일 났다. 뭐, 이 정도는 엑스파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목걸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좋은 거래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그날 11시 50분에 방송에 나왔고 12시 4분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이때부터 이제 993 보이시죠? 검색어 계속 되는 거예요.
새벽 1시까지 1위였습니다. 매출이 빡빡빡빡 일주일 동안 다다다다다 옵니다. 그러다 푹 빠집니다. 아. 공중파 거품이 빨리 빠집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멤버가 늘어나니까 월급을 다 못 주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장을 한 개 더 내자. 보통은 매장을 내고 직원을 구합니다. 알바 구합 이렇게. 저희는 알바는 안 구합니다. 손님만 구합니다. 손님 구합 붙여놓고 저희는 멤버도 많습니다. 멤버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월급을 줄 수 없을 때 매장을 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직원이 늘어나면 또 매장 내고 직원이 늘어나면 또 매장 내고 그렇게 가고 있고 이게 꽃이 매장을 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으로 한번 가보자. 좀 더 큰 데로 가자. 운동으로 갑니다. 가격이 비싼 거예요. 자리가 너무 비싼 거예요. 안 되겠다. 2층으로 가자. 2층은 쌉니다. 아까 부동산 아까 교수님도 계셨는데 2층으로 올라갑니다. 왜? 쌉니다. 반값 정도 됩니다. 근데 2층에 사람들이 술 마시고 2층 잘 안 가잖아요. 그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든지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간판을 크게 만듭니다. 세로 길이 4.3m. 100m 바깥에서 보입니다. 안에 다 LED고 간판만 600만 원 됐습니다. 이게 삼거리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삼거리 양쪽 세 면에서 다 와도 다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지 하고 쭉 들어옵니다. 이렇게. 2층 계단이 높습니다. 술 먹고 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지금 뭐 월 매출 5천만 원도 넘습니다. 근데 잘 됩니다. 잘 되니까 또 멤버들 술 먹습니다 이제. 이 잘생겨서 죄송합니다 친구가 오른쪽에 두 번째 김강우 닉네임 김강우. 여자친구들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엄청 잘생겼거든요. 제일 왼쪽 안어버 그 다음에 왼쪽에서 두 번째 박지성, 김강우 이렇게 하고 이 저희 안에 매장 내부 사진이죠. 이 장사를 왜 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일단 많이 벌어야 됩니다. 다른 거 뭐 사회적 의미, 명분 와 너무 쫓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회 역할 좋고 사회 활동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청년위원회니까 그런 거 권장해야 됩니다. 근데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돈벌이가 되고 그래야 지속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게 없이 뭐 아무리 좋은 일 해봐야 오래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지원금 받습니다. 좋은 일 막 합니다. 지원금 끊깁니다. 끝납니다. 안 하니만 못합니다. 제가 이제 막 세금을 이제 많이 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쓰는 세금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저는 잘해야 됩니다. 제가 당연히 아무리 많고 아무리 외부 행사가 많아도 끝나고 무조건 매장에 갑니다. 혹은 매장을 오픈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제가 결혼을 지난주 토요일에 22일에 결혼을 했는데 24일날 오픈이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오픈하고 갔어요. 왜? 장사가 더 중요하니까. 매장을 오픈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혼여행 멕시코 칸쿤 갔다가 뉴욕에 갔습니다. 뉴욕에 가서 감자튀김만 6개 먹었어요. 왜? 감자튀김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막 감자튀김 소스 훔쳐오고 막 종이 막 종이백 이쁜 거 막 다 가져오고 그랬어요. 왜? 장사가 잘 돼야 그 다음이 있으니까. 장사가 잘 돼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 그래야 지역도 높고 교육도 하고 더 많은 친구들도 고용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활동은 뭐냐면 노점을 할 때 문화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문화 프로젝트는 왜 했냐면 그냥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국대 떡볶이 김상현 대표님도 잘하잖아요. 조수 떡볶이도 했죠. 아딸도 있지 않습니까? 총각내 야채가게도 있고 미지 컨테이너도 있고 서가인쿡도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하는 저보다 장사를 더 잘하는 사람 매출이 더 높은 사람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강연을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사랑 좀 더 재밌는 걸 결합을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문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빅이슈 잡지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빅이슈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판매를 잘 못하세요. 물론 그 잡지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판매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잘하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나가가지고 빅이슈를 판매하는데 자 빅이슈입니다. 홈리스 하는 분들 빅이슈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고 그냥 이렇게 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삽니다. 왜? 본모습도 깨지시한데 빅이슈를 내가 정말로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분한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빅이슈랑 콜라보를 했는데 이게 SBS에 나오면서 이제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거를 하고 나서 그 생각이 났어요. 아, 장사를 잘하는 건 중요한데 장사를 해가지고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데 마케팅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지 않습니까?
스타트업이 뭔 돈이 있어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공부를 하고 페이스북에 어떻게 광고를 하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사회적 역할을 하면 이거를 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겠구나. 어떻게 말하면 CSR인 거고 어떻게 말하면 사회적 역할인 거고 한 끗 차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화활동을 계속하자 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게 문화활동이고, 그 문화활동 안에는 외부 문화활동도 있고 조직 문화도 있습니다. 저희 내부의 조직 문화가 요새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뭐 지각하면 벌금 이런 거 하면 그게 효력이 금방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각하면 얼굴에 분장을 합니다. 왜? 손님들한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각 세 번 하면 인센티브를 안 줍니다. 이거는 근태에 대한 거는 멤버들이 정하는 겁니다. 제가 정하면은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네가 정해라. 그 처음에는 얼굴 분장만 하다가 그래도 지각을 하니까 한 명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근태에서만큼은 심장을 쫄깃하게 해야 된다. 세 번 지각하면 퇴사를 하자 이러는 거예요. 아 그건 안 된다. 아, 그건 내가 안 된다. 내가 안 된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하지 말자. 나머지 친구들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끼리 저희만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월요일마다 사진 미션이라는 걸 해가지고 직원 매장별로 이렇게 인센티브도 주고 혹은 회식도 시켜주고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마리또 미션은 안 친한 친구들 두 명씩 해서 밥 먹이는 거. 1주년 워크숍 이런 거 하고요. 봄에는 소풍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싱가포르,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중국으로 그 식품 박람회 이런 거 있으면 보내주고, 그 다음에 뭐 워크숍 이런 건데 그레이션도 하고. 가운데 이제 멤버가 많아. 처음에는 남자 5명이서 하다가 이제 멤버가 23명 되니까 축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축구할 수 있는 이런 일입니다. 운동회 같은 것도 하고. 저희끼리 재밌게 잘 놉니다. 이런 날은 매장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저희 오늘 다 같이 가을 운동회 한다. 붙여놓고 이거 사진 찍어오시면 사이즈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찍어놓고 갑니다. 이런 것도 하고. 워크숍 가는데 그냥 안 갑니다. 한 명이 기획을 합니다. 기획단을 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물 한 박스, 콜라 한 박스가 차에 실려있는데 뭘까 했는데 휴게소에 내리자마자 이걸 팔아가지고 뭘 사먹으라는 거예요. 워크숍을 가가지고 휴게소에서. 그래서 휴게소에서 물을 팝니다. 콜라를 팔고. 휴게소 직원한테 팝니다. 휴게소 직원 관리하는 사람 막 뛰어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1박 2일 같은 거 촬영한다고 뻥치고 막 물건 팔고 이랬어요. 이런 MT가 어딨어. 물 좀 팔아야지. 못 팔면 안 됩니다. 막 이러고. 현금 영수증 안 됩니다. 막 이러고. 나 막 사진도 찍고 막. 눈길에 서가지고 남자 10명 있으면 스트레스도 밉니다. 다 됩니다. 남자 10명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1년 되면은 1년 딱 채운다. 근속 연수된다. 그러면 바로 다 해외에 갑니다. 그래야지 다른 생각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어가지고 해외여행도 다 보내주고 자기 개발 학원 다니고 싶고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다 지원해줍니다. 맥주 수업 듣는 거 다 됩니다. 인문학 강좌 인터넷 수업까지 다 끊어줍니다. 문화생활에 가지고 친구들이 영화를 못 봐가지고 손님들이랑 대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문화생활에 날 문 닫고 일찍 문 닫고 갔지. 이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끼리 영화 보러 가자 해가지고 영화 보러 가가지고 뭔가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명동 영화관에 가 그런 느낌. 이런 것도 재밌게 하고 있어요. 이게 겨울 워크숍 갔을 때 21명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문화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이 뭐냐면 제가 이거를 지금 요새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많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주짜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 되면 장사하지 뭐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안 되면 장사하지 이런 거. 그럼 다 망합니다. 안 되면 장사하지 뭐 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맨날 망한다는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창업은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저희 그 청년일 위원장님이 매번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내 욕심, 내 사심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만 않으면 내가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정적입니다. 근데 그냥 안 되면 장사하지 뭐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방지하고자 교육 부모 와서 장사 해봐라. 그래서 해서 본인이랑 장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해봐라.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장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데려와야 되니까 하는 거.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거 2주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와가지고 숙식, 오픈부터 마감까지 다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처음에는 무급으로 했었는데 무급 인턴제 뭐 이런 게 또 논란이 되면서 저희의 그 논란의 화살을 피해갈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는 장사를 가르쳐주는 건데 우리 매장에 매출도 오픈하고
실제로 이거 하고 와가지고 2주 동안 하고 나가가지고 감자 칩 차린 사람 3명이 됐어. 저 열정 감자인데 정렬 감자 차렸어. 진짜 착한 감자 차렸어. 부산의 청춘 감자 차렸어. 근데 뭐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내뒀습니다. 왜? 그 친구 거기 까지니까. 아 근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 하는데 구급 인터 논란이 있다고 하면서 와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야 되겠다 어떡할래 회의를 했는데 형 그러면 돈 주고 합시다. 우리는 돈 받으면서 배워라 합시다. 원래 하려던 취지가 그거니까. 이제 돈도 줍니다. 일하는 시간만큼 시급도 줍니다. 그리고 장사도 배울 수 있게. 이게 지금 이제 25기 프로그램이고 돈 받고 배우자 이런 거 실제로 다 가르쳐줍니다. 상권 분석하는 법 다 가르쳐줍니다. 저희가 아는 뭐가 다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다 가르쳐주는 이유는 그거 안다고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청년 장사꾼이라는 자체가 뭐 아이템 때문에 잘 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감자가 맛있어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꼬치가 맛있어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골뱅이가 맛있어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해하는 사람이 좋기 때문에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 장사꾼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카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할 수가 없습니다. 프랜차이즈가 뭔지 생각을 해보시면 프랜차이즈는 성공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 성공 요소를 옮겨가지고 여기서도 잘 되게 만드는 건데 우리의 성공 요소는 아이템이 아닌데 사람들이 계속 아이템을 달라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카피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교육을 해내야 이 사람을 장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랑 마인드가 비슷한 사람으로 잘 만들어야 그래야 그때 우리는 이 사람을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우리 연습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 하는 이유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자력 갱생을 돕는 겁니다.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뭐 투자를 받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아버지 돈 끌어다 쓰는 거 저도 그렇게 했지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력 갱생 저희는 중졸부터 다 했습니다. 중졸도 있고 고졸도 있고 대학교 자체도 많습니다. 23명 중에 대학 졸업 못한 사람이 17명입니다. 대졸자가 6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 좀 절실합니다. 뭔가 그래서 기본적인 모토가 자력 갱생입니다. 해보고 안 되면 뭐 말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해가지고 안 되면 되게 만들면 돼요. 그렇게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를 뭐 보여드리는 방법이 딱히 없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제가 전세를 빼가지고 방을 이제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이태원 이슬람 사원 쪽에 슬랭 이제 좀 엄청 이게 아프리카계 흑인도 많고 다문화 가정이 많은 쪽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통 300에 20만 원. 이태원인데 집값이 300에 20만 원. 만약에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전세를 빼게 되면 이태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거기 막 바퀴벌레랑 다시 살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나갔다가 저녁에 새벽에 한 3시 때 가지고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불을 딱 켜면 바퀴벌레가 팍팍 흩어집니다. 마치 CF에 나온 그런 데 살았어요. 거기 5명이 살았어요. 원룸에. 그렇게 살다가 매장이 늘어나면서 어? 야 이제 이사가자. 방 3개 앞마당 있고 주방 있고 그런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9명이 살았습니다. 너무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16명이 근데 화장실이 한 개입니다. 한 명이 누고 한 명이 서서 누고 한 명이 샤워합니다. 3명씩 화장실을 안 쓰면 그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다가 방이 좁아가지고 2층 침대를 이제 다 가져왔습니다. 군대입니다 이제. 남자 16명이 방색이 찢어가지고 2층 침대에 살고 화장실 청소 전부, 주방 청소 전부. 제가 조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명확하게 임무 분담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합숙하면서 그렇게 먹고 자고 다 같이 하면서 하루에 18시간을 일을 일주일 하루 쉽니다. 그것도 매장 공사하고 매장 오픈할 때 되면 못 쉽니다. 그냥 계속 일합니다. 근데 열심히 합니다. 왜? 다 본인이 사장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절실하니까. 기본적으로 절실하니까. 그 다음은 서로를 믿습니다. 멤버들끼리 서로를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성공 못하면 이거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대통령 만나야 된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멤버들이 처음 들어오는 멤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형 이렇게 매장을 빨리빨리 내고 나가다가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면 다시 하면 되지. 빚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빚이 1억이 넘게 있습니다. 뭐 다른 투자받는 분들에 비하면 몇십억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빵을 해서 마이너스 5천에서 시작해가지고 빚이 계속 늘어납니다. 물론 매출도 오릅니다.
근데 매장을 계속 내다보면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괜찮습니다. 제가 멤버들한테 무슨 이야기 하냐면, 매장 이거 다 망하고 빚 우리 한 2억 있어도 이 사람들만 그대로 있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딱 이게 계산을 딱 때려보면 나옵니다. 한 2억 있습니다. 우리 멤버가 20명입니다. 그럼 빚 2억 가지고 20명이 노가다 들어갑니다. 그럼 하루에 일당 6만원, 3만원씩만 모읍니다. 그럼 하루 60만원입니다. 그럼 한 달에 1,800만원입니다. 그 1년 해가지고 한 1억 8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빚 갚고 또 한 1년 노가다 합니다. 그럼 또 한 2억 모으고 그거 가지고 어디 안 좋은 데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매장 차려가지고 20명이 고깃집 차려가지고 고기 다 구워주고 다 잘라주고 쌈 싸가지고 먹여주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필승의 아이템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망할 리도 없지만 망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왜? 우리는 장사를 잘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 멤버들이랑 혹은 강연할 때는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 함부로 쓰지 마라. 최선이란 자기의 노력이 스스로를 감동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쓸 수 있는 말이다. 조정래 작가님이 또 최근에 또 그 100세 돌파인가? 그거를 또 하셨습니다. 정글만리까지 하셨는데 제가 이 말을 왜 좋아하냐면 저는 대학교 때 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교 때 대외활동을 한 20~30개 정도 했었고요. 뭐 웬만한 대기업에서 공짜로 회의 보내주는 거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뭐 학점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3점은 넘었고 장학금 놓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살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열심히는 살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제 물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무 상자에 미는 거 F는 MA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푸시를 가하는데 난 위로 밀고 싶은데 내가 옆으로 안만 밀어도 방향이 잘못되면 W1은 0입니다. 힘은 있어. F는 100이라도 W는 0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아시죠? 고등학교 나오셨죠? 네. 고등학교 물리, 고1 물리 시간에 나옵니다. 이게. 내가 진짜로 열심히 일하는 거랑 일을 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힘을 많이 밀어가지고 나가야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방향성 없이 그냥 하지 말고 방향성을 찾고 가자. 그 방향성을 찾는데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지 말고 밑에 이런 거죠. 대학 생활 해가지고 학점 받고 뭐 영어 성적 쌓고 뭐 해서 취업하고 취업할 때 원서 한 3개 한 100개 써가지고 한 3개 되고 그 중에 돈 많이 주는 데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버티고 또 버티고 뭐 대리 달고 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닌데? 이렇게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내려오면 됩니다. 거꾸로 난 뭐가 되고 싶지? 나 죽기 전에 뭐 쓰지? 움츠물하다 나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런 거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내려오면 됩니다. 아, 나 커넥터가 돼야지. 난 사람을 많이 만나야지. 사람을 만났으면 직업이 뭐 있지? 강연가? 강연가 되려면 뭐 해야지? 전문가가 되는? 전문가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나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지? 뭐 하다 보니까 나 장사도 있고 영업도 있고 있는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나 장사를 잘할 수 있는데 나 장사를 해야지. 저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 방향성이 맞아야 그래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제 개인 계정이니까요. 제가 매일매일 메일을 확인합니다. 매일매일 답장은 못하지만 제가 잘 정리해가지고 항상 피드백을 드리니까 궁금하신 거나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나 혹은 저한테 좀 조언을 첫 번째 순서로 우리 털털한 웃음의 소유자 얼마 전 듬직한 새신랑이 되셨습니다. 저도 이 집 감자 참 좋아하는데요. 두 번째 순서 소년 장사꾼 김윤규 위원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규입니다. 와! 네, 이 마이크를 꼭 써야 되죠? 안 써도 되죠? 네. 다 들리시죠? 네. 제가 목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마이크까지 쓰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안산에 여러분들 그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매장 오픈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못 찾아뵈가지고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빨리 좀 만나뵙고 싶었는데 계속 이게 늦어지다가 드디어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뭐 참여자 분들 중에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인사를 드린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으신데 일단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와 이거를 왜 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짧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하신 거나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게 되게 많습니다. 이거
그 뒤에 주제나 이런 것들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가지고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요. 실제로 뭐 제가 청년위원회 될 그 깜냥도 안 되고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게 됐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매 회의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제가 모르는 분야가 더 많고요. 여러분들이 그 주제를 다 나누신 것처럼 청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정말로 그 저는 창업도 아니고요. 창업 안에서도 그 생계형 창업,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또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좀 이거 강의는 빨리 좀 끝낼 거고요. 나머지는 좀 길게 하고 싶으니까 궁금하신 거나 이걸 들으시면서 혹은 그 이전에 청년위원회 궁금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굉장히 딱딱하고 엄숙한 분위기예요. 저는 약간 2030 정책 참여자인 걸 되게 기쁜 마음으로 되게 프리하게 오늘 뭔가 이게 양방향 소통이 되면서 이게 하는데 벌써부터 이게 한 방이 되었기에 기분 나쁜 일이 드시고 이런 거 아니죠, 지금? 역시 되게 지금 갑자기 경건해지고 몸을 잠궈야 될 것 같고 막 괜찮으시죠? 네! 네! 괜찮으시죠? 지금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시죠? 네. 아, 네. 지금 굉장히 벌침하고 그러네요. 네, 일단 오늘 이 강의는요 되게 재밌게 그냥 쭉 보시면서 아 이런 놈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제가 정보를 전달하고 여러분 창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왜 하는지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뽑아갈 수 있는 거 한두 개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내 갈 길 가자고요. 그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내 갈 길을 간다는 거. 내 갈 길이 과연 뭐냐. 제가 찾은 길이 장사에서 저는 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장사 이렇게 읽다 보면 그게 사장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저는 아 난 장사를 가서 또 사장이 돼야 되겠다. 여기 오늘 제 군대 후임들이 와 있어요. 제가 엄청나게 갈궜던 군대 후임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왜 하지 얘들이 왜 온다 그럴까 카톡에 형 오늘 저 가요 이러길래 와서 깽판 치면 어떡하지 제가 엄청 많이 괴롭혔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 때부터 저는 아 난 꼭 사장이 돼야 되겠다. 난 진짜 영업사원이 되고 뭐가 되건 취업이 아닌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21살 때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21살 때부터 난 취업, 비취업 이 중에 나는 비취업을 선택해야 되겠다. 왜 난 사장이 돼야 되겠다. 그럼 이 비취업 중에서 너무 많잖아요. 세일즈맨도 있고 예전에는 세일즈맨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요트 판매왕이 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요트 판매왕에서 그 다음에 혹은 점포 창업에서 뭐 부동산 투자 분석가, 보험 영업, 뭐 세일즈맨 막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된 게 장사였어요. 원래는 영업사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대차 11년 연속 판매왕이었던 지금 이름을 바꿨는데 최진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 최진실이었어요. 그 사람이 별명이 영업 대통령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전역하자마자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일단은 이거랑 비슷한 장사를 먼저 배워라 해서 들어간 게 총각내 야채 가게였어요. 그래서 총각내 야채 가게에서 약간 1년 반 정도 장사를 하면서 장사를 처음 배웠고 그러면서 장사의 길로 들어서서 장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제 장사를 하다가 나이도 되고 하니까는 영업을 해야지 왜 안 하냐 이런 또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장사랑 영업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장사랑 영업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비슷하잖아요 느낌이. 근데 이게 엄청 달라요. 뭐가 달랐냐면 영업은 내가 가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물건을 팔아내야 되는 게 저는 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내가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게 영업. 장사는 뭐냐면 내가 매장을 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으면 이 사람이 와서 사는 거예요. 영업은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장사는 찾아오는 손님을 받는 거. 그럼 나는 어느 걸 더 잘할 수 있냐. 아, 난 오는 사람들한테 더 좋은 즐거움과 더 좋은 물건을 적정 가격에 팔자. 이게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나중에 이 죽기 전에 뭐가 되고 싶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난 사장이 되고 싶은데 그 사장 어떤 사장? 그냥 사장 돈 많이 버는 사장. 지금도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근데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잘 먹고 잘 살 건데? 잘 먹고 어떻게 잘 살 건데? 몰라 그냥 잘 먹고 잘 살 건데?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 공무원이세요. 아버지 공무원이신데 지금 36년째 공무원을 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엄청 힘들었어요.
애들이 나이키 신을 때 저 맨날 프로스펙스 신었고요. 애들이 폴로 이런 거 처음 나이키를 신었어요. 발에서 시험 쳐가지고 1등을 했을 때 처음으로 그 나이키 중에서 제일 싼 운동화를 신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아들한테 꼭 나는 나이키 신발을 신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게 다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속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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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붙이다 보니까 나는 뭘 좋아하지? 뭐 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남들한테 서는 거 좋아하는데 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만나서 뭐하지? 뭐 그 이야기 나누고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얘들들이 소개팅도 시켜주고 얘네들이 소개팅 시켜주는데 결혼했네?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을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고 사람을 여러 명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나 왜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걸 좋아하지? 이 사람들이 연결이 돼서 이게 더 좋은 영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걸 한다고 제가 커미션을 먹는다거나 그러지 않고 소개팅 시켜주고 이제 커미션 먹으면 듀오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도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장사를 하건 영업을 하건 뭘 하건 상관없어. 대신에 나는 꼭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할 거고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자. 이게 제 죽기 전에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전자전기공학부이기 때문에 커넥터라는 이름을 써놨고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자 했어요. 그러면 사람을 일단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직업을 이제 찾아보자 해서 막 찾았어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직업. 장사꾼 또. 뭐가 있을까요? 영업이나 장사. 또 뭐가 있을까요? 강사. 또. 보험. 택시. 택시보다 버스가 낫겠죠. 버스보다 지하철이 낫고. 근데 제가 찾은 게 뭐였냐면요. 제가 연세대학교에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마이클 샌델 교수님 아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책이. 강의 듣고는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하도 보길래 저도 그런 거 애들이 막 이렇게 유식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 제가 또 허세를 좀 좋아해가지고 그걸 또 봤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만나보자 해서 갔어요. 연세대 노총극장이 꽉 찼어요. 몇 명이 나왔을까요? 그 한 사람의 강의를 들으러 몇 명이 나왔을까요? 지금 한 60명, 50명 정도 있거든요. 몇 명? 2,000명. 본인이 강의 들었던 것 중에 제일 많았다. 3,000. 뭐 이렇단 말이에요. 16,000명이었어요. 연세대 노천극장 끝에서부터 끝까지 쭉 다 머리였어요. 월드컵 응원하는 줄 알았어요. 한 사람 머리밖에 안 보여요. 됐다. 내가 진짜 유명한 강사가 돼야 돼. 강연가가 돼가지고 내가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1대 100, 1대 1000으로 계속 만날 수 있겠구나. 오케이. 그때부터 저는 커넥터가 되기 위해서 직업을 찾았는데 그게 강연가였어요. 자, 그러면 강연가 중에 진짜 유명한 강연가, 여러분들이 꼭 듣고 싶은 강연가 누가 있을까요? 나 이 사람 강의를 꼭 들어보고 싶다. 혹시 모르잖아, 청년위원회에서 섭외해 줄지. 누가 있을까요? 김미경 강연. 아직 김미경 하지 마. 요새 다시 이제 또 시작을 하려고 이제 또 강연 안 좋아하세요? 강의 싫어하세요? 누구? 박영웅 이사님 관점을 디자인하라. 오늘 김용호 선생님 또 법륜수님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막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강연을 잘하고 강연을 좋아하는 그 강연 할 때마다 사람을 꽉꽉 차고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를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고 일단 또 외모 비주얼이 좋으세요. 기본적으로 김재동 씨를 제외하고는 비주얼이 다 괜찮습니다. 그다음 유머러스 하시고 근데 결정적인 게 한 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스페셜리스트였어요. 한 분야에서 다 뭔가가 있었어요. 오케이. 나는 커넥터가 되기 위해서 강연가가 돼야 되는데 강연가가 되기 위해서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고 그럼 난 뭘 잘하냐 이게 저의 이제 일대 질문이 된 거예요. 그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일단 공부는 안 했어요. 일단 공부는 빨리 안 했어요. 그다음에 뭐 제가 그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를 들어갔는데 뭐 학점이 뭐 별로 안 좋습니다. 뭐 다 학생회 이런 걸로 제가 가끔 받고 공부로는 뭐 영 뭐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뭐 납땜을 잘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적성을 찾았어요. 제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제 후임들은 알겠지만 제 목소리가 거의 뭐 중대, 뭐 연대에서 거의 제일 큽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막힌 공간에서 제가 소리를 크게 내면 유리가 깨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울리기 때문에
논산에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조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이제 목소리 크게 가지고 풍소를 해야 되잖아요. 지휘를 하고 그러면서 아, 나 목소리가 크구나. 아 오케이. 나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이렇게 뭐랄까요? 사람을 많이 만나봐가지고 훈련소 가면 한 기술 50명씩 제가 10명 기술을 만나니까 600명, 700명의 생활지도 기록부를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면 아, 이 사람은 아 말 몇 마디 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주면 더 좋아하겠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대해주면 더 좋아하겠구나.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진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깊이 있는 면까지 다 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로 축적이 돼가지고 대충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상을 보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거를 난 잘하니까 난 장사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청년 장사꾼이에요. 청년 장사꾼이 어떻게 시작했냐? 이렇게 노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포항 호미곶에 난로를 팔러 갔고요. 손난로를 팔러 갔습니다. 360만원, 아니, 360원에 난로를 사가지고 2,000원에 팔러 이제 포항 호미곶에 내려왔고요. 1월 1일날 10만 명이 온다는 뉴스 기사를 접하고 갔습니다. 영하 17도였고요. 위에 풍력 발전소가 돌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진짜. 근데 튀어야 되니까. 그래서 반팔을 벗고 뒤에 슬로건은 난로포라 대학까지. 그 가가지고 처음에는 자리도 못 잡았어요. 노점 선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젊은 친구들이 고생한다 해가지고 좋은 자리를 내주셔가지고 옆에 끼어가지고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을 파는데 처음에 한 한두 시간 동안 잘 팔았습니다. 정말 줄 서가지고 그냥 돈 받으면서 계속 팔았어요. 계속. 근데 두 시간 지나니까 한 개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SK 모 통신회사에서 공짜로 나눠주고 대기업 횡포를 그때부터 당한 거죠. 갑의 횡포라고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이런 대기업의 횡포들. 그거를 첫 시작하는 날 저는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못 팔았어. 다 못 팔고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운동해서 프로젝트 하고 이렇게 무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청년 장사꾼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요게 4개월, 5개월 전에 사진인데요. 이때 11명. 지금은 23명까지 갔어요. 5명에서 시작해가지고 2명까지 갔다가 23명까지 와있고요. 제일 재밌게 늘 재밌게 장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장사꾼을 전체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인데요. 기본적으로 가운데 있는 상행위가 장사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못 사는데 내가 지금 양말 기호 신고 이러는데 다른 사람 양말 사주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회적 기업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청년 장사꾼이 처음에 시작할 때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의 기본적으로 정책이나 이런 걸 많이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매장을 내고 잘 되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성과잖아요. 아시죠? 성과 이거 어떤 의미인지. 그래 잘 되니까 잘 되고 처음에는 뭐 하다가 더 잘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네가 사회적 기업이 맞아? 그럼 저희는 고용도 창출하고요.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문화 프로젝트도 하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도 하고 있는데요. 야, 너네 비즈니스 모델이 뭐야? 저희 장사하는데요. 너네 뭐 팔아? 저 감자튀김이랑 술 파는데요. 야, 술 팔아가지고 돈 벌었는데 이걸로 좋은 일 한다고 이게 사회적 기업이야? 돈 버는 행위 자체가 비즈니스 하는 자체가 사회적이어야 사회적 기업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판 안에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한쪽은 맞다, 한쪽은 아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뭐면 어때요? 맞으면 어때? 아니면 어때? 사회적 역할만 하면 되지. 오케이, 그럼 우리 안 하겠습니다.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럼 비즈니스 하자. 우리끼리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자. 대신에 그때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재밌는 거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속 하면 되지. 그 인증 마크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상행위가 저희의 돈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캐시카우를 만들어내는 장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왼쪽이 청학교육, 오른쪽이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청년 장사꾼 하면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애들 나중에 프랜차이즈 하겠지 이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릅니다. 교육도 하고 문화활동도 합니다. 이거 전체를 묶어가지고 좀 뭔가 다른 걸 해보자. 그냥 단순 장사꾼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잡아본단 말이에요. 그런 장사꾼 말고 이게 청년 창업하면 여러분들이 딱 청년 창업 드림엔터 해가지고 창업 공간 쓰고 이러면 뭘부터 생각하겠어요? IT, 벤처 다 ICT 쪽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뭐 하세요? 저 장사합니다 이러면 아 예
근데 제가 중년 청업가입니다. 아 예. 이렇게 돼.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 그러니까 이름을 청년 장사꾼으로 지어가지고 이걸 좀 바꿔보고 싶었어. 장사하는 게 어딨어요 세상에. 아, 미술관에 있는 큐레이터 되게 멋있잖아요. 작품 파는 장사꾼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이름만 다를 뿐. 표를 파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 장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사는 모든 우리가 보고 있는 실물 경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물교환에서부터 시작한 장사를 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장사꾼이 잘 돼야, 이게 잘 돼야 장사라는 게 장난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짜먹을 게 아니구나.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게 청년 장사꾼입니다.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쭉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호점을 냈습니다. 1호점을 내는 초창기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투자받기가 싫었어요. 왜? 장사를 해가지고 사장이 되고 싶은 이유는 사장이 돼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게 그게 제일 컸어요. 근데 투자를 받으면 내 맘대로 못하잖아요. 오케이. 학교 홍대니까 신촌에 자취방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5천만 원 전세를 해줬어요. 그거 몰래 빼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아버지한테 몰래 이야기해가지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뺐어요. 매장을 냈어요. 근데 망했습니다. 다섯 명이서 8개월 동안 노점을 해가지고 우리는 준비가 됐어 하고 매장을 냈는데 지금은 뭐 사무실 겸 뭐 이렇게 잘 쓰고 네트워킹 공간 겸 잘 쓰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손님이 엄청 많이 왔는데 두 명 빼고 다 지인이었어요. 망한 거죠 한마디로. 손님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물었어요. 야 계속 할래 그만할래. 여기까지 하면 내가 무릎 꿇고 아버지한테 빌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막아볼 텐데 더 할래 어떻게 할래. 더 하자는 거예요. 뭘 믿고 아 우리가 하면 될 것 같대요. 그래서 또 개인 대출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4천만 원 가지고 시작한 게 여기 경복궁 금천교 시장 안에 골목길 제일 끝에 있는 감자집이었어요. 4평 반짜리. 거기서 월세도 엄청 싸고요. 거기서 이제 자그마한 가게로 감자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재밌게 장사하는 게 모토기 때문에 일본도 재밌게 크게 들어버려도 되는 게 저고요. 감자 살래 나랑 살래 친구 같이 창업했던 형이 잘생겨서 죄송합니다. 친구는 진짜 잘생긴 친구. 오셔서 확인하셔야 돼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뭐 재밌게 이벤트도 많이 하고요. 뭐 할로윈데이 이럴 때는 가면 쓰고 오면 사이즈 업그레이드 해주고 얼굴이 가면같이 생겨도 소스를 드립니다. 그날 소스가 다 나갔어요. 하, 웃긴 포인트입니다. 아니 안 웃겨요 이게? 되게 분위기가 이게 저희 매장입니다. 오. 네. 보통 평소에 이렇게 줄을 서진 않습니다. 이벤트 할 때 이렇게 섭니다. 이벤트 할 때 이렇게 서고 하루에 보통 저희가 저희 매장을 다녀가는 손님이 한 250명 정도 4평 반에 250명 정도. 실시간 검색 1위 포토샵 한 거 아닙니다. 진짜요. MBC 시사 매거지 거기에 고발 프로그램에 전화가 왔습니다. 열정감자를 고발합니다.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큰일 났다. 뭐 이 정도는 엑스팔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목걸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좋은 거래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그날 11시 50분에 방송이 나왔고 12시 4분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이때부터 이제 993 보이시죠? 검색어 계속 되는 건 새벽 1시까지 1위였어요. 매출이 빡빡빡빡 일주일 동안 다다다다다 옵니다. 그러다 푹 꺼집니다. 아. 공중파 거품이 빨리 빠집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멤버가 늘어나니까 월급을 다 못 주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장을 한 개 더 내자. 보통은 매장을 내고 직원을 구합니다. 알바 구합 이렇게. 저희는 알바는 안 구합니다. 손님만 구합니다. 손님 구합 붙여놓고 저희는 멤버는 많습니다. 멤버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월급을 줄 수 없을 때 매장을 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직원이 늘어나면 또 매장 내고 직원이 늘어나면 또 매장 내고 그렇게 가고 있고 이게 꽃이 매장을 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으로 한번 가보자. 좀 더 큰 데로 가자. 공덕으로 갑니다. 가격이 비싼 거예요. 자리가 너무 비싼 거예요. 안 되겠다. 2층으로 가자. 2층은 쌉니다. 아까 부동산 아까 교수님도 계셨는데 2층으로 올라갑니다. 왜? 쌉니다. 반값 정도 됩니다. 근데 2층에 사람들이 술 마시고 2층 잘 안 가잖아요. 그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든지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간판을 크게 만듭니다. 세로 길이 4.3m. 100m 밖에서 보입니다. 안에 다 LED고 간판만 600만 원 됐습니다. 이게 삼거리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삼거리 양쪽 세 면에서 다 와도 다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지 하고 쭉 들어옵니다. 이렇게 2층 계단이 높습니다. 술 먹고 2층은 큰일 아닙니다. 근데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지금 뭐 매출, 월 매출 5천만 원 넘었습니다. 근데 잘 됩니다. 잘 되니까 또 멤버들 뽑습니다, 이제. 이, 잘생겨서 죄송합니다, 친구가. 오른쪽에 두 번째, 김강우, 닉네임 김강우. 여자친구들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어, 엄청 잘생겼거든요. 제일 왼쪽 안 업어. 그 다음에 왼쪽에서 두 번째 박지성, 김강우, 이렇게 다 보셨습니다. 이게 저희 안에 매장 내부 사진이고요. 이 장사를 왜 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일단 많이 벌어야 됩니다. 다른 거 뭐 사회적 의미, 명분 막 너무 쫓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요? 사회 역할 좋고 사회 활동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청년위원회니까 그런 거 권장해야 됩니다. 근데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돈벌이가 되고 그래야 지속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게 없이 뭐 아무리 좋은 일 해봐야 오래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지원금 받습니다. 좋은 일 막 합니다. 지원금 끊깁니다. 끝납니다. 안 하니만 못합니다. 제가 이제 막 세금을 이제 많이 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쓰는 세금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저는 잘해야 됩니다. 제가 강연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외부 행사가 많아도 끝나고 무조건 매장에 갑니다. 혹은 매장을 오픈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제가 결혼을 지난주 토요일에 했어요. 22일에 결혼을 했는데 24일날 오픈이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오픈하고 갔어요. 왜? 장사가 더 중요하니까. 매장을 오픈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혼여행 멕시코 칸쿤 갔다가 뉴욕에 갔습니다. 뉴욕에 가서 감자튀김만 6개 먹었어요. 왜? 감자튀김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막 감자튀김 소스 훔쳐오고 막 종이 막 종이백 이쁜 거 막 다 가져오고 그랬어요. 왜? 장사가 잘 돼야 그 다음이 있으니까. 장사가 잘 돼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 그래야 지역도 높고 교육도 하고 더 많은 친구들도 고용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활동은 뭐냐면 노점을 할 때 문화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문화 프로젝트는 왜 했냐면 그냥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님도 잘하잖아요. 조수떡볶이도 했죠. 아딸도 있지 않습니까? 총각내 야채가게도 있고 미지 컨테이너도 있고 서가인쿡도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하는, 저보다 장사를 더 잘하는 사람, 매출이 더 높은 사람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강연을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사랑 좀 더 재밌는 걸 결합을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문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빅이슈 잡지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빅이슈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판매를 잘 못하세요. 물론 그 잡지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판매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잘하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나가가지고 빅이슈를 판매하는데 자 빅이슈입니다. 홈리스 하는 분들 빅이슈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고 그냥 이렇게 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삽니다. 왜? 본모습도 깨지지한데 빅이슈를 내가 정말로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분한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빅이슈랑 콜라보를 했는데 이게 SBS에 나오면서 이제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거를 하고 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장사를 잘하는 건 중요한데 장사를 해가지고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데 마케팅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지 않습니까? 스타트업이 뭔 돈이 있어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공부를 하고 페이스북에 어떻게 광고를 하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사회적 역할을 하면 이거를 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겠구나. 어떻게 말하면 CSR이고 어떻게 말하면 사회적 역할이고 한 끗 차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화활동을 계속하자 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게 문화활동이고 그 문화활동 안에는 외부 문화활동도 있고 조직 문화도 있습니다. 저희 내부의 조직 문화가 요새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뭐 지각하면 벌금 이런 거 하면 그게 효력이 금방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각하면 얼굴에 분장을 합니다. 왜 손님들한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각 세 번 하면 인센티브를 안 줍니다. 이거는 근태에 대한 거는 멤버들이 정하는 겁니다. 제가 정하면은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네가 정해라. 그 처음에는 얼굴 분장만 하다가 그래도 지각을 하니까 한 명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근태에서만큼은 심장을 쫄깃하게 해야 된다. 세 번 지각하면 퇴사를 하자 이러는 겁니다. 아 그건 안 된다. 아, 그건 내가 안 된다. 내가 안 된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하지 말자. 나머지 친구들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끼리 저희만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월요일마다 사진 미션이라는 걸 해가지고 직원 매장별로 이렇게 인센티브도 주고 혹은 회식도 시켜주고 이런 것도 하고 마리또 미션은 안 친한 친구들 두 명씩 해서 밥 먹이는 거 1주년 워크숍 이런 거 하고요. 봄에는 소풍 가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싱가포르,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중국으로 그 식품 박람회 이런 거 있으면 보내주고, 그 다음에 뭐 워크숍 이런 거 데크레이션도 하고, 가거든. 이제 멤버가 많아. 처음에는 남자 5명이서 하다가 이제 멤버가 23명 되니까 축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축구할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그렇지. 운동회 같은 것도 하고 저희끼리 재밌게 잘 놉니다. 이런 날은 매장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저희 오늘 다 같이 가을 운동회 한다. 붙여놓고 이거 사진 찍어오시면 사이즈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찍어놓고 갑니다. 이런 것도 하고 워크숍 가는데 그냥 안 갑니다. 한 명이 기획을 합니다. 기획단이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물 한 박스, 콜라 한 박스가 차에 실려있는데 뭘까 했는데 휴게소에 내리자마자 이걸 팔아가지고 뭘 사먹으라는 거예요. 워크숍을 가가지고 휴게소에서, 그래서 휴게소에서 물을 팝니다. 콜라를 팔고 휴게소 직원한테 팝니다. 휴게소 직원 관리하는 사람 막 뛰어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1박 2일 같은 거 촬영한다고 뻥치고 막 물건 팔고 이랬어요. 이런 MT가 어디 있어. 물 좀 팔아주세요. 못 팔면 안 됩니다 막 이러고, 현금용 수중 안 됩니다 막 이러고, 나 막 사진도 찍고 막 눈길에 서가지고, 남자 10명 있으면 스트레스도 밉니다. 다 됩니다. 남자 10명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1년 되면은 1년 딱 채운다. 근속 연수 된다. 그러면 바로 다 해외에 납니다. 그래야지 다른 생각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어가지고 해외에도 다 보내주고, 자기 개발 뭐 학원 다니고 싶고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다 지원해 줍니다. 맥주 수업 듣는 거 다 됩니다. 인문학 강좌 인터넷 수업까지 다 끊어줍니다. 문화생활에 다니고 친구들이 영화를 못 봐가지고 손님들이랑 대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문화생활의 날 해가지고 문 닫고 일찍 문 닫고 갔지. 이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끼리 영화 보러 가자 해가지고 영화 보러 가가지고, 뭔가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명동 영화관에 가는 이런 느낌, 이런 것도 재밌게 하고 있어요. 이게 겨울 워크숍 갔을 때 21명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문화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이 뭐냐면, 제가 이거를 지금 요새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많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주짜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 되면 장사하지 뭐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안 되면 장사하지 이런 거. 그럼 다 망합니다. 안 되면 장사하지 뭐 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맨날 망한다는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창업은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저희 그 청년일 위원장님이 매번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내 욕심, 내 사심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만 않으면 내가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정적입니다. 근데 그냥 안 되면 장사하지 뭐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방지하고자 교육 한번 와서 장사 해봐라. 그래서 해서 본인이랑 장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해봐라.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장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데려와야 되니까 하는 거.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거 2주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와가지고 숙식, 오픈부터 마감까지 다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처음에는 무급으로 했었는데 무급 인턴제 뭐 이런 게 또 논란이 되면서 저희의 그 논란의 화살을 피해갈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는 장사를 가르쳐주는 건데 우리 매장에 매출도 오픈하고 실제로 이거 하고 하러 와가지고 2주 동안 하고 나가가지고 감자칩 차린 사람 3명이 됐어요. 저희 열정 감자였는데 정렬 감자 차렸어요. 진짜 착한 감자 찾았어. 부산에 청춘 감자 찾았어. 근데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냅뒀습니다. 왜? 그 친구 거기까지니까. 아, 근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 하는데 구급 인턴 논란이 있다고 하면서 와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야 되겠다 어떡할래 회의를 했는데, 형 그러면 돈 주고 합시다. 우리는 돈 받으면서 배워라 합시다. 원래 하려던 취지가 그거니까. 이제 돈도 줍니다. 일하는 시간만큼 시급도 줍니다. 그리고 장사도 배울 수 있게. 이게 지금 이제 25기 프로그램이고, 돈 받고 배우자 이런 거 실제로 다 가르쳐주고, 상권 분석하는 법 다 가르쳐주고, 저희가 아는 뭐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다 가르쳐주는 이유는 그거 안다고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청년 장사꾼이라는 자체가 뭐 아이템 때문에 잘 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감자가 맛있어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꼬치가 맛있어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골뱅이가 맛있어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좋기 때문에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 장사꾼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카페가 공간하고,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할 수가 없습니다. 프랜차이즈가 뭔지 생각을 해보시면, 프랜차이즈는 성공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 성공 요소를 옮겨가지고 여기서도 잘 되게 만드는 건데, 우리의 성공 요소는 아이템이 아닌데 사람들이 계속 아이템을 달라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카피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교육을 해내야 이 사람을 장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랑 마인드가 비슷한 사람으로 잘 만들어야 그래야 그때 우리는 이 사람을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우리 연습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 하는 이유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자력 갱생을 돕는 겁니다.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뭐 투자를 받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버지 돈 끌어다 쓰는 거 저도 그렇게 했지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력 갱생 저희는 중졸부터 다 했습니다. 중졸도 있고 고졸도 있고 대학교 자체도 많습니다. 23명 중에 대학 졸업 못한 사람이 17명입니다. 대졸자가 6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좀 절실합니다. 뭔가 그래서 기본적인 모토가 자력 갱생입니다. 해보고 안 되면 뭐 말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해가지고 안 되면 되게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를 뭐 보여드리는 방법이 딱히 없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제가 전세를 빼가지고 방을 이제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이태원 이슬람 사원 쪽에 슬랭 이제 좀 엄청 이게 아프리카계 흑인도 많고 다문화 가정이 많은 쪽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통 300에 20만 원. 이태원인데 집값이 300에 20만 원. 만약에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전세를 빼게 되면 이태원으로 오시면 되게 싸. 거기 막 바퀴벌레랑 다시 살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나갔다가 저녁에 새벽에 한 3시 때 가지고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불을 딱 켜면 바퀴벌레가 팍팍 흩어집니다. 마치 CF에 나온 그런 데 살았어요. 거기 5명이 살았어요. 원룸에. 그렇게 살다가 매장이 늘어나면서 어? 야 이제 이사가자. 방 3개 앞마당 있고 주방 있고 그런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9명이 살았습니다. 너무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16명. 근데 화장실이 한 개입니다. 한 명이 웃누고, 한 명이 서서 웃누고, 한 명이 샤워합니다. 세 명씩 화장실을 안 쓰면 그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다가 방이 좁아가지고 2층 침대를 이제 다 가져왔습니다. 군대입니다, 이제. 남자 16명이 방 3개 찢어가지고 2층 침대에 살고, 화장실 청소 전부, 주방 청소 전부. 제가 조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명확하게 임무 분담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합숙하면서 그렇게 먹고 자고 다 같이 하면서 하루에 18시간을 일을 일주일 하루 쉽니다. 그것도 매장 공사하고 매장 오픈할 때 되면 못 쉽니다. 그냥 계속 일합니다. 근데 열심히 합니다. 왜? 다 본인이 사장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절실하니까. 기본적으로 절실하니까. 그 다음은 서로를 믿습니다. 멤버들끼리 서로를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성공 못하면 이거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대통령 만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멤버들이 처음 들어오는 멤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형 이렇게 매장을 빨리빨리 내고 나가다가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망하면 다시 하면 되지. 빚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빚이 1억이 넘게 있습니다. 뭐 다른 투자받는 분들에 비하면 몇십억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빵을 해서 마이너스 5천원에서 시작해가지고 빚이 계속 늘어나요. 물론 매출도 오릅니다. 근데 매장을 계속 내다 보면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괜찮습니다. 제가 멤버들한테 무슨 이야기 하냐면 매장 이거 다 망하고 빚 우리 한 2억 있어도 이 사람들만 그대로 있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딱 이게 계산을 딱 때려보면 나옵니다. 한 2억 있습니다. 우리 멤버가 20명입니다. 그럼 빚 2억 가지고 20명이 노가다 들어갑니다. 그럼 하루에 일당 6만원 3만원씩만 모읍니다. 그럼 하루 60만원입니다. 그럼 한 달에 1,800만원입니다. 그 1년 해가지고 한 1억 8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빚 갚고 또 한 1년 노가다 합니다. 그럼 또 한 2억 모으고 그거 가지고 어디 안 좋은 데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매장 차려가지고 20명이 고깃집 차려가지고 고기 다 구워주고 다 잘라주고 쌈 싸가지고 먹여주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필수의 아이템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망할 리도 없지만 망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왜? 우리는 장사를 잘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 멤버들이랑 혹은 강연할 때는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 함부로 쓰지 마라. 최선이란 자기의 노력이 스스로를 감동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쓸 수 있는 말이다. 조정래 작가님이 또 최근에 또 그 100세 돌파인가? 그거를 또 하셨습니다. 정글만리까지 하셨는데 제가 이 말을 왜 좋아하냐면 저는 대학교 때 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교 때 대외 활동을 한 30개 정도 했었고요. 뭐 웬만한 대기업에서 공짜로 해보내주는 거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뭐 학점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3점은 넘었고 장학금 놓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살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열심히는 살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제 물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무 상자에 미는 거 F는 MA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푸시를 가는데 난 위로 밀고 싶은데 내가 옆으로 아무리 밀어도 방향이 잘못되면 W1은 0입니다. 힘은 있어. F는 100이라도 W는 0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아시죠? 고등학교 나오셨죠? 네. 고등학교 물리 고1 물리 시간에 나옵니다. 이게. 내가 진짜로 열심히 일하는 거랑 일을 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힘을 많이 밀어가지고 나가야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방향성 없이 그냥 하지 말고 방향성을 찾고 가자. 그 방향성을 찾는데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지 말고 밑에 이런 거죠. 대학 생활 해가지고 학점 받고 뭐 영어 성적 쌓고 뭐 해서 취업하고 취업하는데 원서 한 3개 한 100개 써가지고 3개 되고 그 중에 돈 많이 주는 데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버티고 또 버티고 뭐 대리 달고 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닌데? 이렇게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내려오면 됩니다. 거꾸로 난 뭐가 되고 싶지? 나 죽기 전에 뭐 쓰지? 우물쭈물하다 나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런 거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내려오면 됩니다. 아, 나 커넥터가 돼야지. 난 사람 많이 만나야지. 사람을 만났으면 직업이 뭐 있지? 강연가? 강연가 되면 뭐 해야지? 전문가가 되는? 전문가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나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지? 뭐 하다 보니까 나 장사도 있고 영업도 있고 있는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나 장사를 잘할 수 있는데 나 장사를 해야지. 저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 방향성이 맞아야 그래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제 개인 계정이니까요. 제가 매일매일 메일을 확인합니다. 매일매일 답장은 못하지만 제가 잘 정리해가지고 항상 피드백을 드리니까 궁금하신 거나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나 혹은 저한테 좀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은 알려주시면은 감사하도록 할게요. 좀 더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외투도 좀 벗으시고 그렇게 안 추우니까 좀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